찬바람 부는 주말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바람이 더 강해져서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다행히 잠잠해집니다. 평년 기온은 로또라서요. 활동하기도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하겠고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지겠고요. 중부지역은 밤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서울 등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수일째 발효 중이고요. 내일은 해안과 내륙에 바람까지 강해서 더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살펴보면 영하 6도, 철원은 영하 14도 등으로 중부 일부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돌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5도, 대전이 7도, 대구가 8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한결 날이 풀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